내 아이를 위한 한 페이지 묵상 365. 2월 2일 불평과 은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출해 줄 구원자를 보내셨다. 바닷물로 벽을 세우사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과 같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사 쓴 물을 달게 바꾸시어 갈증을 해소해 주셨다. 그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굶어 죽게 하신다고 비난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막에서 그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의 불평보다 컸다. 백성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은혜로 반응하셨다.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그날의 필요를 채울 만큼만의 만나를 모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다음날 주실 만나를 기대했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갔다. 우리는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 배우기를 갈망한다.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옳은 길대로 행동한다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전부 아니던가? 우리는 자녀의 불평불만에 매우 민감하다. 하지만 우리의 불평불만을 자녀는 얼마나 자주 듣고 있을까? 어질러진 방, 짜증나는 이웃, 우리 자신의 부모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하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을 몰아낼 감사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포함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때 당신께 불평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아이에게 당신에 대한 절실한 갈망을 주시고 아이가 오직 당신의 공급하심만이 영양을 채우고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당신께서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먹을 때마다 당신만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